모건 프리먼과 부적절한 관계 루머 의붓 손녀 피살. 쇼생크 탈출의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 의붓 손녀가 미국 맨해튼에서 피살됐다. 16일 모건 프리먼이 의붓 손녀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칼에 찔린 뒤 사망했다고 뉴욕 포스트,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은 162번가의 길거리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베데나 하인즈를 한림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병원 측은 하인즈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칼을 발견했으며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을 체포해 콜롬비아 장로교 메디컬 센터로 이송했다. 이 남성은 앞뒤가 맞지 않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인즈는 프리먼, 첫째 부인의 손녀로 프리먼에게는 의붓 손녀가 된다. CNBC에 따르면 경찰은 하인즈를 프리먼이 대녀라고 말했지만 온라인이나 출판물에서는 의붓 손녀로 가장 자주 언급됐었다. 프리먼은 2012년에 하인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편 프리먼은 2004년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아카데미 남우 조연상을 받았으며 쇼생크 탈출과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등에도 출연했다.